안녕하세요. 독자와 한결의 소통, 독한 소통 진행을 맡은 최유나 임지선입니다. 네, 공약부터 시행해 주시죠. 오늘은 방송 시작 5분 전부터 들어오신 루시아님께서 1. 시크하게 한마디 적으셨습니다. 네. 1등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앗 이름님이 2 하셨지만 늦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1등 해주신 분들 이름을 부를 텐데요. 6시 이전에 와서 먼저 이걸 찍는 거를 인정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좀 격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요. 한결의 채널 몇 번인가요? 이현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채널은 없고요. 유튜브에서만 하고 유튜브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한결의 TV입니다. 검색하시면 네. 됩니다. 네. 항상 6시 매일 평일 6시에 하니까요.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그동안 좀 종종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기계적 중립, 기계적 균형, 양비론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29일자 1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넉 달째 맹탕 국회, 정치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기사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려 115일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도대체 돈 받아서 뭐 했으나 할 정도로 국회의원이 있으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공전을 했던 국회에 대해서 열어라, 일해라 촉구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예, 이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국회 상황 어떻게 논의가 되고 또 뭐를 요구하고 무슨 때를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열어서 법안 처리하고 추경 통과시킬 때다라고 이제 작심하고 썼던 기사고요. 네. 네. 그런 기사인데 한결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일단 뭐 한결의 홈페이지에 쓰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오랜만에 또 음성 변조 갑니다. 좀 화난 사람으로 설정해볼게요. 아, 기사를 이딴 식으로 좀 쓰지 마라. 야당도 여당도 청와대 독주 모두 잘못?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다. 현재 국회는 엄연히 제1야당의 깡패지 때문 아니냐. 네.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영혼 없는 양비론은 나쁜 놈 편드는 것과 같다. 완전 나쁜 놈과 조금 잘못한 사람을 똑같이 잘못했다고 책임을 물으면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일까? 이 당연한 사실을 다들 방관한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세 번째 댓글 읽어주시죠. 페이스북에 좀 길게 쓰신 분의 댓글인데요. 좀 짧게 읽어볼게요. 양비론을 펼치면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는가? 기자란 무엇인가? 유행어가 나오네요. 예. 네. 비판의 대상으로부터 압력이 두려워서 적당히 쓰는 글은 그 정치에 대한 방관이요. 견제 세력으로서의 존재감도 없기에 펜을 부러뜨리거나 접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네. 저희한테 펜을 접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트위터에서는요. 앞부분은 분석 잘하다가 뒤에 기계적 중립 위에 자한당 말비론, 민주당 욕하고 제목은 양비론. 한 명이 쓴 기사 아니죠. 라는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 댓글을 읽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음성 변조를 두 번째 안 했어요. 아, 네. 너무 아쉽네요. 네. 전 아예 못했네요. 이 네 가지 댓글을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근까지 지속됐던 국회 공회전이 명백히 좀 자유한국당의 잘못인데 민주당도 잘못, 청와대도 잘못 왜 이렇게 물타기 하느냐 각 세워서 좀 잘못한 사람 제대로 지적해 달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랬나요? 어떤가요? 아니 자유한국당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 응? 진짜 이건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독자 의견들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지난 열흘 동안만 봐도 그 전에도 계속해서 공전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국회 관련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지만은 한결에도 내년 총선 의식해서 지지층 결집에만 집착하는 자유한국당의 도 넘은 행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네, 보도를 안 이거를 했다는 뭐 건 아니죠. 이번에 기사 전에 이런 게 있었다. 이거 네. 무슨 변명으로 쓰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흐름을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을 이제 지칭해서 막말에 귀한 어찌하오리까 툭하면 국정조사 카드 꺼내는 한국당 무뎌지는 칼날. 한국당 정경도 해임 집착 끝내 추경 물 건너가나 이런 기사들을 연이어서 저희가 계속 내보냈었고 네. 또 덧붙여서 이런 국회 상황에 답답한 이제 정부의 심정에 대해서 쓴 기사도 있었어요. 네. 이런 보도를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이날 네. 나간 일면 기사는 이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만해라 일해라
국회 열어라라고 촉구를 하는 기사를 네. 이제 종합적으로 쓰면서 현황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지독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상임위에서 상임위라는 거는 각 분야별로 국회가 이렇게 쪼개져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 상임위에서 법안 뭐 재개정한 게 빵건인 데가 여러 군데예요. 네, 그리고 예, 다섯 곳이. 지금 추경안 4월에 나온 추경안이 지금 언제입니까? 아직도. 그래서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현황을 쓰면서 이게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지 이것에 있어서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갖고 제목 작은 제목을 달아서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야당의 노딜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것도 합의해주지 않는 이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제 앞서 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수많은 이제 대화 자리 국면들에 이제 다 기자들이 계속 지켜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조금 절박하면 조금 더 끈질기게 이 상황을 집요하게 어떻게든 풀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데 큰 의지가 여당이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뒤에 비판을 같이 붙여서 나갔어요. 이거는 네. 여당도 야당도 어떤 부분에서든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 국면이 해소된다. 그리고 국회가 열린다라는 이제 절박함을 담아서 쓴 이제 촉구 기사였고 네. 실제로 이제 이 기사가 나가고 이제 이 기사가 이 지면에는 29일자 이제 아침에 배달된 신문에 갔는데 네. 저희는 28일 이제 오후부터 온라인에 썼고 이게 29일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으로 냈던 그날 오후에 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제 전격적으로 다시 이제 국회를 열기로 네. 결정을 했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정말 한국당이 잘못한 것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그거대로 또 다른 일은 다른 것대로 뭔가 이제는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목적의 기사가 있을 것인데 두 개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이 댓글 써주신 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이건 거예요. 이제 정치 혐오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만평에도 네. 이런 방식으로 다 정치인들 나쁜 놈들이야 국회의원 다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정치 혐오 양산이 결국에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런 양비론 기계적 균형을 하다가 자칫 정치 혐오에 국민들을 몰아넣어서 결국 정치가 더 후져지는 그런 네. 이제 악순환이 될까 봐 우려를 하시는 건데 이 부분을 정치부 기자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고 어떤 멘트를 맞추고 해가지고 하는 기계적인 균형이나 양비론을 지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의석 구성상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사에 이제 그 매일매일에 계속해서 쏟아지는 이 기사를 어떤 방식으로 계속 전달을 할 건지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뭐 다 마찬가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언론 혐오 나서 언론 지형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도 저희가 조금 패러디해서 말해서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점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번 주에서 온라인상에서 정말 많이 읽혔어요. 그리고 많이 읽힌 만큼 큰 충격을 줬던 기사입니다. 바로 한겨레 20일에 나왔던 오빠 미투 기사인데요. 이 기사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기사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미투 국면에도 좀처럼 네. 수면 위로 떠오르기 어려웠던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 안에서 짓눌려서 성폭행의 피해자로 이제 남아 있던 그런 친족 성폭행 피해자들의 문제를 네. 다뤘어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남자 형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네. 오빠라고 부르는 네. 이제 남자 형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성폭행 피해자들의 사연들 그리고 왜 이런 거는 이렇게 신고가 되지 않고 묻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를 설명하는 네. 그런 기획입니다. 예, 이게 지금 표지 보셨듯이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 이제 표지 기사인데요. 네. 보통의 표지 기사보다 구성이 기사 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섯 개거든요. 네. 여섯 개 안에는 또 작은 박스 기사들이 있어 기사 수로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로 네. 이 오빠 미투라는 것을 단순히 한번 읽고 어떻게 확 뜨거워졌다 많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의제 설정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네, 기자들의 맞습니다. 고민 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맞아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는
잡지를 꼭 구입해서 네. 이 실물로 보시는 방식을 정말 권합니다. 네. 특히 뭐 언론계 지망하시거나 네. 글 쓰는 콘텐츠 생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그 구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좋은 기사인데 댓글이 정말 된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 당사자가 이 기사를 안 봤으면 좋겠다. 댓글 보면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몇 시간 후에 한겨레 홈페이지에서는 일부 댓글들이 좀 많이 삭제가 되고 블라인드 처리가 됐더라고요. 네. 댓글 쓰시는 분들 정말로 이 피해자가 이 댓글 내 댓글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쓰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럼 더 짓궂게 써야지 이런 나쁜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이거를 다 우리 임지선 데스크께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네. 하시는 거고 저희가 그러진 않고요. 어떻게 진행이 저희는 됐죠? 이제 그 댓글 정책이 이렇습니다. 네. 서로 다른 세 명의 사람이 신고를 하면 일단 그 댓글은 네.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세 명의 신고. 예, 이번에 블라인드 처리가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못 보겠다. 이거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두렵다라는 마음에서 신고를 눌러주신 적극적으로 눌러주신 분들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로 반대가 5건이 넘고 좋아요보다 2배 이상일 네. 때. 이게, 그 반대 표시는 예, 이렇게 기사가. 블라인드 처리. 하트가 네. 깨진 모양이 반대고요. 하트가 좋아요입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댓글도 심심찮게 보였어요. 너무 속상한 댓글인데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예, 예. 이게 저희한테 한결이한테 한 이제 나쁜 이제 말인 경우에는 네. 저희가 봤습니다. 네, 봤고요. 근데 피해자들에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페이스북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진다. 때로는 희생과 침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옐로 저널리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었고요. 아, 이거 조금 더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부모로서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에 2차 피해에 가담하고 자신의 싶지 판단을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는 기레기들 클릭에 목말랐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추리면은 한겨레가 이 기사를 쓴 게 클릭 장사하려고 쓴 거 아니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있어서 사실 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클릭 장사를 할 거고 정말 선정적으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접근해가지고 알고 있는 걸 다 쓰지도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네. 피해자들의 담담한 그 진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했던 기자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취재를 했고 네. 그 기간만 해도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혹시나 이게 나갔을 때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될까 봐 아니면 너무 어떤 괜한 이제 말초적인 것들만 자극하게 될까 봐 굉장히 덜어낸 네. 부분이 많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막 이 성폭력 문제나 미투 국면에 나왔던 쏟아졌던 그런 기사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린이집 CCTV 같은 걸 네. 보고 전 국민이 격분하거나 하는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선정적으로 다루자면 다루고 싶은 방식, 다루면 좋을 방식 이런 이슈가 널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에서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기획을 진지하게 접근하면서 할 때 이거를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만 자극하거나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오히려 덜 읽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쓰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기사의 경우에도 이런 친족 성폭행이라는 게 쉽게 드러날 수 없는 그 구조 자체를 이 인터뷰와 숱한 인터뷰와 전문가 인터뷰 대담까지 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 개인의 문제로 이 신고를 못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거대한 아까 댓글에 있었죠? 가족 간에 조용하게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대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와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는 점을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사를 토하셨어요. 너무 제가 오늘 좀 너무 흥분하죠. 네. 제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기사는 29일에 넘어가나요 지금? 네, 제가 좀 기사도 됩니다. 좀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문 대통령 제주도서 비공개 예. 주말 휴식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대통령이 주말을 제주도에서 보냈다는 기사인데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댓글 역시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댓글이었는데 빨리 읽어볼게요. 트위터에서 비공개인데 어떻게 사진 찍었죠? 파파라치인가요? 라는 게 있었고요. 또 트위터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아니곤 안물 안굼이거든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추리면 대통령의 동선은 일단은 비공개고 비밀인데 이거를 어떻게 알고 보도했으며 왜 보도했느냐라는 질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해명을 할 게 있죠. 네, 이게 아무래도 또 온라인으로 읽히다 보니까 그런지요. 저희가 보도를 낸 시점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네. 이제 낸 거였고요. 주말에 이제 그 제주의 식당에서 이제 사진이 찍혀서 그 사진을 또 이제 중소상공인 그 협회에서 또 올렸죠. 페이스북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주말에 그 비공개로 했던 어떻게 보면 휴가도 취소하고 그냥 비공개로 잠깐 했던 그 일정이 보도가 많이 된 상태였고 네.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보도를 했던 점 그러니까 휴가 중에 저희가 지금 여기에 비공개로 휴가로 와 있대요 이렇게 쓴 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네. 약간 지금 댓글들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 얘기를 하면서 너무 격분했던 나머지 네, 시간은 톤 너무 조절이 되지 않고 네. 이 기사를 설명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네. 네네. 다음 주에는 우리 임지선 기자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 네. 특별 게스트를 모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 제가 네. 없어서 기대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 너무 서운하고요. 네. 네, 독자센터 이메일 주주센터로 언제든지 독자분들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고민을 해서 한 주 동안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고요. 곧이어 뉴스룸톡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